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는 건데. 예, 그렇죠. 역사 같은 게 이제 좀 중요하죠. 예, 예 미국 뭐 백악관에 가보면 좀 시계 와서 이쪽으로 예, 그랬는데 아마 또 뭐 다른 집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해서 일정 부분 소득의 개선과 그것이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이어진 면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상당 부분 좀 가려졌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 맞습니다. 아, 그러나 또 이제 그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분들도 또 함께 봐줘야 되는 것은 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시각까지 포함해서 예.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제가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예. 바가 있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좀 이제 안정세 또는 하락세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 표현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검수완박은 필이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특히 또 검찰에 오랜 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예.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예, 예. 깊이 뭐 아까 어떻게 반드시 저는, 맞겠다 예, 반드시 뭐 저지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예,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크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게 좀 논란이 됐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그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그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그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에 대한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예. 없죠.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의 마지막 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